충의당에 관국해. 도사와 진인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난 송강은 산채의 모습을 새롭게 했다. 송강은 오용, 주무 등과 상의한 후 우선 충의당의 현판을 큼직하게 쓰는 한편 당금정의 현판도 큰 것으로 바꿔 달았다. 그리고 충의당 앞에 삼관을 세우고 뒤에 암자를 세우는 한편 산마루의 앞쪽에 대청을 만들고 그 동서양편에 각각 한 채씩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 그리하여 대청에는 조천왕의 신의를 모셨고 동편 건물에는 송강 자신과 오용, 여방, 곽성이 들었으며 서편 건물에는 노준이, 공손승, 공명, 공량이 들었고 그 아래 둔덕의 왼편 건물에는 주무, 황신, 솔립, 소양, 배선이 들었으며 오른편 건물에는 대종, 연청, 장청, 안도전, 황보단이 들었다. 또한 충의당 바로 왼편에는 전량과 창고 담당인 사진, 이응, 장경, 능진이 들었고 오른편에는 화영, 번서, 항충, 이군이 들었다. 산 앞 남쪽 길의 제1관문은 해진과 해보가 지키게 되었으며 제2관문은 노지심과 무송이 지키게 되었고 제3관문은 주동과 뇌행이 지키게 되었다. 동산의 관문은 사진과 유당이 지키게 되었고 서산의 관문은 양운과 석수가 지키게 되었으며 목홍과 이규가 북산의 관문을 지키게 되었다. 이상 여섯 곳의 관문 외에도 여덟 곳의 영채를 세웠으니 네 곳은 육채였고 또 나머지 네 곳은 수채였다. 남쪽의 육채는 진명, 삭초, 구붕, 등비가 지키게 되었고 동쪽의 육채는 관승, 선영, 선찬, 학사문이 지키게 되었으며 서쪽의 육채는 임충, 동평, 선정규, 위정국이 지키게 되었고 북쪽의 육채는 호연작, 양지, 한도, 팽기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 또한 동남쪽의 수채는 이준과 완소이가 지키게 되었고 서남쪽의 수채는 장횡과 장순이 지키게 되었으며 동북쪽의 수채는 완소호와 동희가 지키게 되었고 서북쪽의 수채는 완소칠과 동맹이 지키게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각자 자기 직분에 맞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또한 여러 가지 정기를 새로이 세우게 했다. 산 꼭대기에 세운 행황 및 정기에는 채천행도란 네 글자를 썼으며 충의당 앞에 세운 두 개의 붉은 기에는 각각 산동호보이와 하북옥기린이라는 다섯 글자를 썼다. 산채 외곽에는 비룡비호기, 비용비표기, 청룡백호기, 주작현무기 등을 세웠다. 그리고 중군에는 사두오방기, 삼재구요기, 28수기, 64괴기, 주천구궁8괴기, 124면 진천기 등을 세웠다. 이는 모두 다 통비원 후건이 만든 것들이었다. 한편 옥비장 김대견은 모든 병부와 인신을 새로 만들었다. 송강은 이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자 좋은 날 좋은 때를 골라 천지신명께 소와 말을 잡아 제사를 지냈다. 이어 충의당과 당금정에 새 현판을 걸고 새천행도라고 쓴 누런 길을 세웠다. 그날 송강은 잔치를 열어 모든 두령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여러 형제들에게 각기 자기가 할 바를 맡길 터이니 맡은 바에 그르침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잘못이 있어서도 아니 될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맹세코 군법에 의해 다스릴 것이며 결코 용서치 않으리라. 그러고 나서 곧 영을 내려 모든 두령들에게 책무를 일러주었다. 도두령인 양산박군을 거느리는 총두령은 호부이, 송강, 옥기린, 노준의였다. 기밀 담당 군사는 지다성, 오용, 이분용, 공손승이었으며 함께 군무를 보조하는 두령은 신기군사 주무였다.
재물 양곡 담당 두령은 소선풍 시진 박천조 이응이었다. 마군에는 오호장을 두었는데 대도 관승, 표자도 임충, 병력화 진명, 쌍편 호연작, 쌍창장 동평이 그 임무를 맡았다. 마군의 대표기 장수 겸 선봉은 소이광 화영, 금창수 선영, 청면수 양지, 급선봉 삭초, 모루전 장청, 미염공 주동, 구문용 사진, 몰차란 목홍, 이상 여덟 두령이었다. 마군 소표장 겸 기군 첩보 두령은 진삼산 황신, 병울지 솔립, 추근마 선찬, 정모관 학사문, 백승장 한도, 천목장 팽기, 성수장 선정규, 신화장 위정국, 마운금시 구붕, 화한산의 등비, 금모호 연순, 철적선 마린, 도가노 진달, 백화사 양춘, 금표자 양림, 소패왕 주통 등 16이 맞게 했다. 보군 두령은 10이었는데 화화상 노지심, 행자 무송, 적발비 유당, 삽시오 내횡, 흑선풍 이규, 낭자 연청, 병관삭 양웅, 반면 삼랑 석수, 양두사 해진, 쌍미갈 해보였다. 보군 장교는 모두 16으로 혼세마왕 번서, 상문신 포욱, 팔디나타 항충, 비천대청 이곤, 병대충 서령, 금한표 시은, 소차란 목춘, 타오장 이충, 백면낭균 정천수, 울리금강 송만, 모착천 두천, 출림용 추연, 독강용 추윤, 화황후 공황, 중전호 정득손, 몰면목 초정, 석장군 석용이 맡았다. 내 수체의 수군 두령은 홍강용 이준, 선화 장횡, 낭리 백도 장순, 입지태세 완소이, 단명이랑 완소, 화렴라 완소칠, 출동교 동위, 번강신 동맹 등 여덟이 맡았다. 동쪽 주막의 첩보 두령으로는 소울지 손신, 모대충 고대수가 맡았다. 또한 서쪽 주막의 첩보 두령으로 채원자 장청, 모야차 송이랑이 맡았으며 남쪽 주막의 첩보 두령은 한지훌륜 주기, 귀거마 두웅이 맡게 되었고 북쪽 주막의 첩보 두령은 최명판관 일입, 화렴파 왕정육이 맡았다. 파발 및 염탐 두령은 신행태보 대종이 맡았고 기밀전달 보군 두령으로는 철규자 악화, 고상조 시천, 금목연 단경주, 백일서 백승 네 두령이 맡았다. 중군 수호 마군 장수는 소은우 여방, 세인귀 곽성이었고 중군 수호 보군 장수는 모두성 공명, 독화성 공량이었으며 형벌 담당 망나니는 철비박 채복, 일지와 채경이었다. 발령 및 문서 담당 두령은 성수서생 소양이었고 논공행상 담당 두령은 철면공목 배선이었으며 출납 담당 두령은 신산자 장경이었다. 조선 담당 두령은 옥번간 맹강이 맡았으며 병부 및 인신 담당 두령은 옥비장 김대견이 맡았다. 정기 및 전포 담당 두령은 통비원 후건이, 수의 담당 두령은 자연백 황보단이, 의무 담당 두령은 신이 안도전이, 무기 및 병기 담당 두령은 금전표자 탕륭이 맡았다. 화포 담당 두령은 괭천뢰 능진이, 건축 및 토목 담당 두령은 청한호 이웅이 맡았으며 도살 담당 두령은 조독이 조종이 맡게 되었다. 잔치 및 연회 담당 두령은 철선자 송청이, 주초 담당 두령은 소면호 주부가, 축성 및 보수 담당 두령은 구미구 도종왕이 맡았고 수자기 담당 두령은 험도신 욱보사가 맡아서 보기로 했다. 대회의에서 이와 같이 직분을 정하고 각 두령들에게 알려주니 그날이 바로
선화 2년 4월 스무이틀이었다. 송강의 영이 내려지고 나자 모든 두령들은 흔쾌히 술을 마셨다. 그리고 밤이 익숙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영체와 거처로 돌아갔다. 또한 그들 중 그날 할 일을 맞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암자에 거처하면서 명을 기다리게 되었다. 며칠 후 송강은 또다시 좋은 날을 잡아 향을 사르고 여러 두령들을 충의당에 불러 모은 후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지난 날과 다르니 기니 일러둘 말이 있소. 그러자 여러 두령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히면서 말했다.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오직 형님의 명에 따르겠습니다. 이에 송강이 말을 이었다. 우리 36 청강성과 72 지살성이 이곳 양산박 산체에 모였으니 각자 다른 생각을 품지 말고 죽든 살든 서로 도우며 나라를 보전하고 백성들을 편안케 해야 할 것이요. 그러므로 이 송강은 이 자리에서 여러 형제들과 더불어 천지신명께 맹세하고자 하오. 송강의 말에 따라 여러 두령들은 일제히 허리를 굽혔다. 각자 향을 사른 다음 일제히 당상에 무릎을 꿇고 하늘에 맹세했다. 천지신명은 굽어살피소서. 이 송강은 본래 하잘 것 없는 하급 관리 출신으로서 아무런 학식도 재주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천지신명의 은혜를 입어 이제 108의 형제들이 이곳 양산박 호수 위에 모였으니 위로는 하늘의 정하심이요 아래로는 인심과 일치합니다. 하오니 이제부터 각자 어질지 못한 생각을 품거나 대의를 저버리는 자가 있다면 부디 그에게 천벌을 내리소서. 부디 저희 형제들로 하여금 충의로서 나라에 공훈을 세우게 하옵시고 하늘을 대신해서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하옵시고 변경을 지킴으로써 백성을 편안히 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맹세하오니 끝까지 저희 형제들을 굽어살피시어 보응을 내리시옵소서. 그러자 여러 두령들도 일제히 축원했다. 부디 바라오니 다시 태어날 때마다 서로 만나고 영원히 헤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고 나서 그들은 서로 입술에 피를 바르고 술을 마시며 맹세한 다음 비로소 각자의 영체와 숙소를 향해 흩어졌다. 그리하여 마침내 108의 호걸들이 의를 위해 한자리에 뭉쳤으니 이를 노래한 시가 있다. 빗덩어리가 날아 토굴 사이를 떠났는데 천강성과 지살성은 속세에 내려왔네. 호쾌한 기상에 오장이 얼어붙고 영웅 호걸의 기백에 간담이 서늘하구나. 재물보다는 충의를 원함으로 원한 풀고 원수 갚아 양산박에 올랐도다. 충의당 위에 휘날리는 행황빛 누런 깃발, 최천행도 네 글자는 바로 천서의 가르침이네. 그후 양산박의 두령들은 혹은 군사를 이끌고 혹은 몇몇씩 짝을 지어 산채를 내려가곤 했다. 지나가는 나그네나 장사치들을 만났을 땐 그대로 두었으나 임지로 가는 관리나 관군의 행렬을 만났을 땐 조금도 용서치 않았다. 비록 몇백 리 떨어진 고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백성들의 재물을 긁어모으는 부자가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재물과 목숨을 빼앗았다. 양산박 두령들이 그렇게 하기를 천여 번이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당해내지 못했으며 또한 맞서려 하지 않았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서늘한 가을이 되어 중양절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송강은 자신의 아우 송청을 불러서 중양절 잔치를 크게 열라고 했다. 여러 형제들과 더불어 국화꽃을 즐길 생각으로 잔치의 이름은 관국회라고 명했다. 그리고 산채를 내려간 형제가 있으면
멀고 가깝고를 가리지 않고 모두 불러들이도록 했다. 드디어 중양절이 되자 관국회가 열렸다. 실로 국인은 상갗이 쌓였고 술은 바다처럼 넘쳐흘렀다. 충의당 위에는 화원처럼 가득 국화꽃이 꽂혔으며 꽃향기가 그윽한 가운데 마군, 보군, 수군, 삼군의 작은 두령들은 각기 졸개들을 거느리고 술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 큰 두령들은 따로 충의당에 모였다. 충의당 양쪽 옆에는 악대가 마련되어 있었고 모든 두령들은 흉금을 터놓고 흔쾌히 술을 마셨다. 마리는 피리를 불었고 악화는 노래를 불렀으며 연청은 쟁을 탔다. 그들은 서로 잔을 권하며 즐기는 동안 해가 지는 줄조차 모르고 있었다. 송강은 문득 취흥에 겨운 나머지 지필묵을 가져오게 하여 시한 수를 썼다. 그러고 나서 악화로 하여금 그것을 노래하게 했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중양절 기쁜 날에 좋은 술이 익었으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푸른 호수 붉은 단풍, 하늘조차 쪽빛일세. 머리가 백발이라도 국화꽃을 즐길 수 없겠는가. 술 한잔 나누면서 형제의 정 두텁게 하리. 범 같고 이리 같은 형제 거느려 나라의 적 막아낼제. 군령은 서슬 같고 군기 또한 숙연토다. 진심으로 원하노니 적을 무찔러 만 백성을 보전하리. 가슴속 충렬한 마음, 달과 해처럼 밝건만. 간신배의 눈은 이미 풍진에 가리웠네. 황제께서 어서 대사령을 내려 우리를 부르면 이 마음 얼마나 기쁘랴. 악화가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을 노래했을 때 문득 무송이 벌떡 일어서면서 소리쳤다. 오늘도 대사령을 내리소서, 내일도 대사령을 내리소서만 읊조리다니, 나원 참, 정나미가 떨어지는구려. 그러자 이기도 참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나 맞장구 쳤다. 아니, 그놈의 대사령이 뭐길래 매일같이 대사령 타령이람?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대사령을 내린다는 말씀이오? 그러고는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식탁을 발길로 걷어차 버렸다. 그걸 본 송강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큰 소리로 꾸짖었다. 내 이놈 이규야, 어찌도 이리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 왜? 내 말이 틀렸수? 틀렸으면 어디 한번 옳게 말씀해 보시구랴. 저런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어서 저놈을 끌어내어 목을 베라. 그러자 여러 두령들이 일제히 꿇어 엎드리면서 가냈다. 이규가 술에 취해서 저러는 것이니 형님께서는 부디 너그러 용서하소서. 여러 두령들이 이규를 대신해 잘못을 빌자 송강은 목을 베라는 역만은 거두었다.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도록 하오. 그러자 여러 두령들은 비로소 한숨을 쉬었다. 형벌을 담당한 소두령 몇 명이 선뜻 이규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이규가 큰 소리로 외쳤다. 어서 나를 잡아 가두어라. 너희들은 내가 행패라도 부릴까봐 그러는 모양이다만 송강 형님이 나를 죽인다면 나는 조금도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면 그 어떤 놈도 어림없다. 하늘이라도 겁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그는 순순히 소두령들을 따라 감옥으로 가더니 감옥 안에 큰 대자로 누운 채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았다. 흑선풍 이규가 소두령들을 따라 감옥으로 가고 나자 송강은 문득 눈물이 글썽해졌다. 왠지 모를 서글픔이 일었기 때문이었다. 자신들이 아무리 충의를 받든다 해도 양산박 산채에 머무는 도적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걸 눈치챈 오용이 좋은 말로 위로했다. 형님, 진정하십시오. 이규가
본래 버릇이 없는지라 술 한잔 마신 김에 당돌한 짓을 한 것입니다. 형님께서 모처럼 잔치를 벌이시어 모두들 기뻐하며 술을 마시는 중인데 그깟 일로 뭘 그리 슬퍼하십니까? 어서 여러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러자 송강이 스스로 마음을 달래듯 말했다. 나는 전에 강주 땅에 있을 때 술에 취해 반역시를 썼다가 관아에 잡혀가 죽을 뻔했었네. 그때 이규가 나를 구해주었지. 그런데 오늘 또 술에 취해 시 한 수를 지었다가 하마터면 이규를 죽일 뻔하지 않았나. 여러 아우들이 힘써 말려 주었길래 망정이지 정말로 그를 죽였다면 어찌 이 세상에 머리를 들고 살겠나. 나와 이규는 본래 정분이 깊은지라 저절로 눈물이 나려고 하네. 그러고는 무송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이규는 본래 성격이 거칠고 미련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아우는 사리를 알만한 사람 아닌가. 내가 천자의 대사령을 바라는 것은 간사한 무리들을 뿌리 뽑고 바른 길로 들어서서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고자 함인데 어찌하여 정남이가 떨어진다는 건가. 어서 말 좀 해보게나. 그러자 노지심이 무송을 대신해서 입을 열었다. 오늘날 조정에는 오직 사악한 무리들과 간신배만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들이 폐하의 눈을 가리고 있으니 이는 곧 재장삼에 든 먹물과 같아 아무리 삼고 빨아봤자 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사령을 기다린다 한들 그건 이미 틀린 일입니다. 대사령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내일이라도 모든 형제들이 각자 제 갈 길로 흩어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노지심 또한 자신의 말을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음을 안 송강이 여러 두령들을 둘러보며 타이르듯 말했다. 여러 형제들은 잠시 내 말을 들어보시오. 지금의 천자께서는 어질고 밝으시나 간신배들의 농간에 말려드신 탓에 잠시 흐려지신 것뿐이오. 구름 뒤에는 언제나 해가 있는 법. 언젠가 구름이 걷히고 다시 해가 비치면 천자께서는 우리가 하늘을 대신해서 옳은 일을 행했으며 착한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거요. 그리하여 우리를 용서하고 부르신다면 그때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나라에 충성하고 청사에 길이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요. 그래서 나는 대사령을 기다리는 것일 뿐 다른 뜻은 없소. 송강이 그렇게 말하자 여러 두령들은 그제야 그 뜻을 헤아린 듯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날의 잔치는 그 일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서인지 흥이 일지 않았다. 제각기 술 몇 잔을 더 기울이다가 각자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여러 두령들이 감옥으로 가보니 이규는 그때까지도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두령들이 이규를 흔들어 깨웠다. 어제 잔뜩 취해서 송강 형님을 마구 욕했었지. 그러니 오늘 아마 죽음을 면치 못할 거야. 그런 개방귀 같은 소리가 어딨어. 내가 언제 송강 형님을 욕했다고 그러나. 나는 꿈에도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나 만일 송강 형님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하는 수 없지 뭐. 아무튼 어서 송강 형님께 가서 빌어야 하네. 두령들이 그렇게 말하며 이규를 데리고 충의당으로 가서 일제히 송강 앞에 꿇어 엎드렸다. 송강이 이규를 보자 다시 꾸짖었다. 이곳 산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너처럼 예의를 모르고 함부로 제 성질만 부린다면 어찌 법과 규율이 제대로 서겠느냐. 이번엔 여러 형제들의 낯을 보아서 참는다만 또다시 그런 일이 있을 땐 결코 용서치 않으리라. 이규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고개만 푹 숙인 채 연신
예, 하면서 그 자리를 물러나왔다. 일이 그렇게 마무리되자 여러 두령들도 모두 안심하고 각자 흩어져 돌아갔다. 그후 양산박 수호체에는 별다른 일 없이 평온한 날이 흘렀다. 어느덧 그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오랫동안 내리던 한방눈이 모처럼 개인 어느 날 오후, 소두령 하나가 황급히 달려와 송강에게 알렸다. 두령님, 영체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등을 운반하는 수레가 지나가길래 사람과 수레를 빼서 관문 밖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들을 어찌할까요? 묵지 말고 이곳으로 잘 데려오너라. 송강이 그렇게 일러주었다. 얼마 후 충의당 앞에 끌려온 자들을 보니 관리가 둘에다 등 만드는 등장이가 9명이요. 수레는 5대나 되었다. 모두들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는데 관리가 엎드려서 말했다. 저는 내주 땅으로부터 동경으로 공무를 맡아서 가는 관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등 만드는 등장이들입니다. 해마다 동경에서는 저희 고을에 등세 틀을 만들어 바치겠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두 틀을 더 바치라는 분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옥북영롱 구화등입니다. 송강은 그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한편 등을 좀 구경하자고 말했다. 그러자 등장이들은 옥붕등을 꺼내서 사방에 위아래를 맞추어 비끄럼했다. 등은 한 줄에 9개씩 모두 9줄로서 81개의 옥붕등이 걸린 충의당 안의 모습은 실로 볼만했다. 그걸 보자 송강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이 구화등을 모두 빼앗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돌아가서 벌을 받게 될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대신 구화등 한 틀만은 이곳에 주고 가거라. 내가 너희들이 수고한 대가로 백은 20냥을 내리겠다. 어느 앞이라고 거절할 수가 있겠는가? 목숨을 살려주는 것은 물론 구화등 한 대만 남겨두고 가라며 은자까지 후이 주니 엎드려 감사할 뿐이었다. 그들은 소두령의 안내를 받으며 산채 아래로 내려갔다. 그들을 떠나보내 고난 송강은 조천왕의 신의가 모셔진 대청마루 위에 구화등을 걸었다. 다음 날 아침, 송강은 여러 두령들을 모아놓고 뜻밖의 말을 했다. 여러 형제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나는 오직 산동 땅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껏 단한 번도 도성에 가본 일이 없었소. 내가 듣기로 천자께서는 매년 원소절이면 도성 안에 등불놀이를 벌여 백성들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하신다고 했소. 지금쯤은 아마 모든 준비가 다 끝났을 것이오. 그러니 나는 이제 몇몇 아우와 더불어 도성으로 등불놀이를 구경하러 갈 작정이오. 그러자 오용이 펄쩍 뛰며 말렸다. 형님, 그건 안될 말씀입니다. 아니, 왜안 된다는 말이오? 동경은 원래 관원들이 많은 데다 지금은 원소절을 앞둔 터라 경계가 더욱 엄할 것입니다. 만약 가셨다가 일이 잘못되면 어찌하시렵니까? 낮에는 성 안으로 숨어 들어가 객점에 틀어박힌 채 몸을 숨기고 있다가 밤에 길거리로 나가서 등불놀이를 구경할 작정이네. 그런데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나? 송강은 여러 두령들이 거듭 말렸으나 고집을 꺾지 않았다. 오용은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물었다. 그렇다면 누구누구를 데리고 가시렵니까? 나와 시진이 한조가 되고 사진과 목홍이 한조가 되며 노지심과 무송이 한조가 되고 주동과 유당이 한조가 되어 이렇게 네 조로 나뉘어서 떠나고자 하네. 그 밖에 나머지 아우들은 모두 이곳에 남아서 산채를 지키도록 하게.
그러자 이규가 불쑥 나서면서 말했다. 형님, 나도 가겠수. 누구는 구경 가고 누구는 산채를 지키라니. 그런 불공평한 법이 어디 있수? 너는 안 된다. 어딜 함부로 따라 나서려고 하느냐? 동경성의 등불놀이는 참으로 볼만하다고 합디다. 만일 안 데려간다면 몰래라도 따라가겠소. 언제나 그래왔듯이 그가 한사코 가겠다고 떼쓰는 바람에 송강은 더 이상 마다할 수만은 없었다. 네가 꼭 가겠다면 이번에 함께 가서는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하려무나. 이규가 입이 한방만해지면서 말했다. 천번만번이라도 약속하겠수. 데리고만 가 주시구랴. 그렇다면 너는 짐꾼으로 꾸며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송강이 그렇게 조건을 달아 허락했다. 그러고도 안심이 되지 않아 연청에게 분부했다. 너도 이번에 같이 가되 오직 이규의 짝이 되어 주어라. 원래 송강은 얼굴에 자자가 찍혀 있었다. 자자가 얼굴에 찍힌 죄인은 도성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신이 안도전이 산채에 온후 그것을 말끔히 지워버린 탓에 어느 누구도 그가 죄인이었음을 알아보기는 어려웠다. 안도전은 독약으로 살을 썩게 하여 그 먹자가 없어지자 좋은 약을 써서 붉은 흔적만 남도록 한후 양금 미혹으로 그것을 감쪽같이 지워버렸던 것이다. 이른바 의서에서 말하는 미혹멸반의 비술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하여 송강은 나그네로 꾸민 사진과 목홍을 떠나보낸 후 떠돌이 중으로 꾸민 노지심과 무송을 떠나보냈다. 이어 다시 장사꾼으로 꾸민 주동과 유당을 떠나보내고 나서 자신은 시진과 더불어 한양관으로 꾸며 시종차림의 대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랐다. 그가 대종을 데리고 간 이유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황급히 양산박 산채에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였다. 이규와 연청은 일꾼 차림으로 각기 등짐을 지고 산을 내려갔다. 여러 두령들이 산 밑까지 따라 내려와 금사탄을 건너는 그들을 배웅했다. 오용은 이규에게 거듭 당부했다. 이번엔 특히 다른 때와 다르니 부디 여러모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네. 형님을 모시고 무사히 산채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결코 술을 마시지 말 것이며 어떤 경우가 닥치더라도 그 급한 성미를 억누르고 매사에 조심해야 하네. 만약 이번에도 말썽을 부려 일을 저지르게 되면 두번 다시 형제들을 볼수 없게 될 걸세. 알겠는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이번엔 정말 아무 말썽도 피우지 않을 테니 두고 보시구랴. 이규가 오용에게 다짐을 두었다. 그리하여 송강 일행은 제주 땅을 지나 등주 땅을 거쳐 단주 땅으로 향했다. 곧이어 그들은 조주 땅으로 빠져서 도성을 향해 길을 재촉하여 마침내 만수문 밖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에서 객점을 찾아든 송강은 시진과 의논했다. 아직 원소절까지는 나흘이나 남았으니 지금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네. 정월 열 나흔 날밤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타서 가만히 성 안으로 들어가겠네. 그러면 내일 제가 먼저 연청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 사정을 알아보고 나오겠습니다. 시진이 그렇게 말하자 송강도 그 말을 옳게 여겼다. 그러는 게 좋겠네. 다음 날 아침 시진은 연청을 데리고 객점을 나섰다. 의복은 물론 새 두건을 쓰고 신까지 새 것으로 말쑥하게 갖추었다. 연청도 깔끔하게 차려입으니 한결 의젓해 보였다. 거리로 나서 성 밖의 집들을 보니 모두 다 원소절을 맞기 위한 준비로 분주했다. 그야말로 명절을 앞둔 부산한 풍경이었다. 그들이 성문 앞에 이르렀으나
아무도 맞거나 어디를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이윽고 성문 안으로 들어서니 동경은 실로 대단한 곳이었다. 동경의 본래 이름은 변수로서 사람들은 흔히들 계봉부라고 불렀다. 성곽은 굽이굽이 돌아서 그 옛날에 오나라, 초나라에 맞닿았고, 제나라, 노나라와도 길게 뻗어서 연이어져 있었다. 그곳은 수륙의 요충지로서 우나라 때는 경계를 그어 예주라고 불렀고, 주나라 때는 정나라에 봉했었다. 중중첩첩 층이진 땅의 형세는 마치 소가 누운 듯 했고, 성 전체의 모양은 마치 호랑이가 엎드린 듯하여 온 하늘에 28수를 뜻하고 있었다. 금명지에는 봄마다 수양버들이 너울거렸고, 소원성 주변에는 1년 내내 온갖 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10만리 밖에 고기와 용들이 찾아와서 변화하는 곳이며, 온 천하의 사람과 물자가 모여드는 곳이기도 했다. 상서로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올라 주홍빛 전각에 걸렸는데 부드러운 서기가 누대를 비추고 있었다. 시진은 연천과 함께 궁궐로 통하는 길에 이르러 이곳 저곳을 구경한 다음 동화문 밖으로 돌아 나갔다. 문득 바라보니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 꽃모자를 쓰고 연신 오락가락 하고 있었다. 찻집과 주막 안에도 그런 복장을 한 사람들이 제법 많이 들어앉아 있었다. 시진은 연청을 데리고 길가에 주막으로 들어가 거리가 보이는 누각 위에 조그만 방에 자리를 잡았다. 난간에 기대앉자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많은 반직인들이 궁궐을 드나드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그들이 쓴 두건 옆에는 예외 없이 예쁜 조화가 한 송이씩 꽂혀 있었다. 시진이 한동안 거리를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추어 연청에게 속삭였다. 자네는 지금 곧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이러이러이 하게나. 연청은 본래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시진이 말하는 뜻을 금세 알아차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가 주막집 문을 막 나서려는데 문득 키가 멀쑥한 반직인 하나가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시종 복장을 한 연청은 대뜸 머리를 조아리면서 능청을 떨었다. 아이쿠 나으리 문안드리옵니다. 그러자 그는 의아한 듯 눈을 끔뻑이면서 물었다. 네가 누구냐?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구나. 저희 주인님께서 나으리를 모셔오라고 그러셨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저희 주인님과 친구가이시지 않습니까? 연청이 그렇게 둘러댔다. 너희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나으리께서는 장관찰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그의 성은 장가가 아니었다. 그가 퉁명스레 내뱉었다. 나는 성이 왕가이다. 연청은 능청스럽게도 머리를 북북 긁더니 얼른 둘러댔다. 아이쿠, 내 정신 좀 봐. 제가 급해서 그만 말이 헛나왔던 것 같습니다요. 왕관측 나으리, 어서 누각 위로 올라가시지요. 저희 주인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너스레를 떨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그 말에 넘어갔다. 왕관직을 데리고 누각 위로 올라간 연청은 주렴을 들추면서 말했다. 나으리, 관찰 나으리를 모셔왔습니다. 그러자 시진은 허겁지겁 일어나서 반갑게 그를 맞아들였다. 시진이 예를 갖추자 왕반직도 엉겁결에 예를 갖추고 나서 물었다. 나는 어디서 배웠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구려. 바라건대 존함을 말해 주십시오. 시진은 활짝 웃으면서 대답했다. 저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구 사이였지 않소. 제가 말하기 전에 한번 이름을 알아맞혀 보구려. 그러고 나서 그는 주막집 심부름꾼에게 술과 안주를 듬뿍 가져오도록 했다.
왕반직은 시진이 누군지 도무지 알수 없었으나 술과 안주가 나오고 시진이 정성스레 권하니 덥석덥석 술을 받아 마셨다.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나서 제법 얼큰해지자 문득 시진이 물었다. 관찰의 두건 옆에 꽂힌 조화 한 송이는 무슨 뜻이오? 이 취업 그만은 원소절을 앞두고 천자께서 내리신 것이오. 잘 들어보구려. 대궐 안에는 좌우 안팎으로 모두 24개의 반이 편성되어 있는데 반 직인의 수가 무려 5천여 명이나 된다오. 이번에 황제 폐하께서는 그들에게 각기 비단 저고리 하나와 이 취업금화 한 송이씩을 내리셨소. 여기에는 여민동락이란 네 글자를 새긴 조그만 금붙이가 붙어 있는데 이 꽃을 두건 옆에 꽂고 비단 저고리만 있는다면 누구든지 대궐 안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소. 이미 술이 오른 왕반직이 자랑삼아 말하자 시진이 부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허, 나는 미처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구려. 다시 몇 순배 술이 더 돌고 나니 어느덧 술병이 비어 있었다. 시진이 문득 연청에게 분부했다. 너는 지금 즉시 아래층으로 내려가 따끈한 술한 병만 달래서 가져오너라. 연청이 분부한 대로 술한 병을 가져오자 시진은 새삼스레 벌떡 일어서더니 왕반직에게 공손히 술을 권했다. 형씨, 부디 내가 따르는 이 술잔을 받아주구려. 우선 한잔 드신 후에야 나의 이름을 밝히겠소. 왕반직이 술잔을 받으면서 절레절레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하지만 난 아무래도 이름이 생각나질 않는구려. 어서 내게 이름을 말해주시오. 그러고는 왕반직은 단숨에 술잔을 쭉 들이켰다. 그러나 미처 술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기도 전에 그는 문득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그 자리에 벌렁 나자빠지고 말았다. 시진이 마구 흔들어 보았으나 그는 입가에 침을 질질 흘리며 죽은 듯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